여러분, 지금은 새벽 1시 반이고요. 저는 내일 한 달간 미국을 갑니다. 제가 파워제이답게 아주 이번에도 알차게 이렇게 짐을 싸봤는데요. 오늘은 요거 짐 싸고 하는 것들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한달 동안 집을 비웠을 때 제가 어떻게 집을 처치해놓고 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뭐 캐리어 같이 싸요 같은 느낌보다는 캐리어 이렇게 쌌어요. 앤드 저는 집을 이렇게 정리하고 간답니다의 영상이에요. 새벽 텐션이어가지고 조금 이상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캐리어를 어떻게 쌓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미국이 캐리어가 두 개가 가능하잖아요. 23kg짜리 캐리어 두 개가 가능해서 이렇게 큰 캐리어 두 개를 준비를 해놨고, 여기는 이제 기내용입니다. 기내용부터 슬쩍 얘기를 해볼까요? 기내에 들고 탈 가방. 요거는 스탠드홀 제품이고요. 여기 안에는 약권, 그리고 카메라,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2, 핸드폰이랑 보조배터리, 아이패드 다 충전 가능한 요런 충전기 하나 또 챙겼고요. 블루투스 이어폰, 줄이 이어폰도, 카메라 핸드폰이랑 세트인 삼각대, 한국 카드랑 한국 현금, 미국 달러랑 미국 카드 채운 지갑이고요. 머리 그냥 슉슉. 쉽게 묶으라고. 헤어 슈슈. 그리고 핸드크림. 비디비치 핸드크림 요거 하나 들고 가서 한달 동안 내내 잘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오 힐보의 그 콜라겐 스틱이거든요. 이게 기내가 건조해가지고 팩을 붙여줄 건데, 팩 붙이고 나서도 그좀 건조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발라주려고 얘도 챙겼어요. 앞머리 이런데 가닥가닥 뭉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서 얘를 챙겼고요. 충전 중인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키보드. 그렇게만 더 추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제가 입고 갈 옷이고요. 좀 편하게 입고 가려고 후드티랑 그냥 추리닝 바지를 챙겼어요. 얘는 이제 백팩으로 들고 갈 거예요. 여기 앞주머니에 팩을 챙겼구나. 앞주머니에는 칫솔, 치약, 그리고 메이크업은 거의 생얼 메이크업 수준으로 하고 갈 거긴 한데, 그래도 클렌징을 하고 팩을 붙여야 되니까 포인트는 리무버 패드거든요. 이렇게 일회용으로 소포장 돼 있어가지고 딱 쓰고 버리기 좋을 것 같아서 얘 챙겼고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패드도 이렇게 샘플로. 그리고 메디힐 더마 시너지 랩핑 마스크 보습 장벽으로 챙겼습니다, 팩은. 요거는 비자 종이에요. 비자 종이 저번에도 챙겨갔는데 안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려고요. 앞주머니는 요렇게 넣어놨고요. 안쪽에는 제 비행기 필수템입니다. 쿠션인데 이제 안에 담요가 들어가 있는. 저는 항상 비행기 창가 쪽에 앉아서 옆에 이걸 대놓고선 베고 잔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 꿀잠을 잘수 있어가지고 요거를 챙겼고요. 압박 스타킹. 요거는 이제 비행을 오래 하고 그러면 다리가 무조건 붓기 때문에 착용을 하고 탈 거예요. 간단한 메이크업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파우치인데요. 여기 안에는 이제 샘플용 선크림, 작은 미니 립,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미니템들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닥터 탱글. 닥터 탱글이 안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수화물에 못 붙이고 기내용으로 들고 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챙겼어요. 요 가방 두 개도 나름 분배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일단 캐리어 외곽 쪽에는 좀 푹신푹신한 것들이 들어가줘야 안에 혹시 깨질 위험이 있는 물품들이 보호를 받거든요. 일단 큼지막하게 분류를 한 거는, 여기는 이제 아우터류, 전자기기류, 요쪽은 이제 안에 상의, 하의, 원피스, 메이크업 제품, 뷰티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빨간 캐리어 안에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모자는 이거 하나만 챙겨가려고요. 그냥 캔모자. 그리고 여행 조금 가보셨다, 아니면은 뭐 인스타 조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광고를 엄청 많이 보셨을 제품인데, 요게 압축 파우치예요. 여기 위에는 이제 속옷, 여기 아래쪽에는 양말, 스타킹, 속바지. 이렇게 분류해서 넣어놓으면은 뭔가 찾아서 입고 그러기도 훨씬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미니 우산이에요.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초경량 미니 우산이고요. 얘는 생리대 파우치입니다. 본 생리대는 저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나 급하게 터졌을 때 바로 빼가지고 쓰려고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고요. 요 파우치는 이제 샘플들, 토너패드, 폼클렌징, 오리그나인 리무버, 스킨케어류들을 샘플로 여기다 담아놨고요. 비타민이랑 붓기 뺄수 있는 그런 캔디예요. 이 메타그린 슬림업도 가지고 갈 거예요. 뭐 여행을 가는 거니까 좀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옛날에 살이 엄청 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을 안 찔라고
개를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딱 30일 용량이어가지고 얘 챙겨 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샘플들과 이런 일회용 먹거리들은 다 먹고 기워져서 오는 파우치입니다. 그리고 얘는 구두예요. 비닐봉지나 헤어캡이나 이런 데다가 담아서 신발 가져가면 되게 편한 거 아시나요? 여행 갈 때 보통 그렇게 가져가는데 저는 딱 마침 이 베리시 보호 비닐 안에 이렇게 신발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었고요. 이걸 한 5년 넘게 신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안쪽 가죽이 이제 막 뜯겨져 나가는 수준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많이 신고 거기서 버리고 오려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한 달을 가는데 그게 겨울에서 봄이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짐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또 제가 거기 가서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택배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택배 붙이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버리려고 했던 옷들, 안 그래도 버리려고 했던 신발 이런 거를 가져가서 마지막으로 신고 버리고 오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챙겨간 제품들 몇 개는 그 미국에서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는 이제 전자기기류예요. 이건 아이패드 파우치긴 한데 이 안에 외장하드 그리고 USB 그 코드, 마우스패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맥북을 살 거거든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써온 맥북과 아이맥이 이제 더 이상 애플에서 업데이트를 지원을 안 해줘서 새 맥북을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 관련된 그런 자료들, 삼각대, 카메라 충전기, 작은 조명들 이렇게 챙겼습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깔려있는 거는 코트예요. 블랙 하프 코트 하나 챙겼고요. 이거는 세이머 온도의 아이보리 백, 이거는 스트레치 핸들스의 블랙 백, 그리고 다른 가방 하나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작은 가방 3개랑 조금 큰 가방 스탠드오일 하나, 그리고 백팩 하나 이렇게 총 5가지를 챙겼어요. 그래서 그 위에를 덮는 게 팩, 콜라겐 팩, 미백팩, 수분팩, 트러블팩 다양하게 챙겼어요. 분리된 지퍼로 요거를 또 안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뭘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은 안 들어갈 것 같고 해서 그냥 충전기들을 넣었습니다. 다양한 뭐 C타입, 5핀, 8핀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멀티탭, 그리고 변환 어댑터들을 챙겼어요.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이 안쪽에 이거는 이제 버리고 올 잠옷입니다. 핑크색 잠옷도 진짜 오래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쪽이 거의 해지려고 해가지고 버려야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는 자켓류입니다. 베이지 자켓, 스위드 자켓, 블랙 자켓 이렇게 넣어놨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먹거리들이 보이죠? 라면도 사면하면 신라면 이렇게 해서 5개를 챙겼고요. 요거는 김이에요. 얘는 토너 패드. 이거 한 통 다 쓰고 오려고 챙긴 아누아 토너 패드. 그래서 라면들 사이사이에 옷을 요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핑크색 129 가방입니다. 얘도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써가지고 챙겼어요. 근데 이제 부피가 조금 큰 가디건들이에요. 요거 닫기 힘드니까 살짝만 오픈을 해보면은 보이시나요? 뽕실뽕실한. 이런 털들? 이런 헤어리한 아우터들이 되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애들이 압축률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부피 순삭 압축 파우치의 효과를 정말 많이 본 그런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헤어리한 가디건. 진짜 이거 그냥 이렇게 깔아놨으면은 여기 가득 찼었을 거예요. 이 제품 덕분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행 가시는 분들 브랜드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마케팅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그렇지 진짜 괜찮은 제품. 자, 핑크색 캐리어로 넘어가 볼까? 이 핑크색 캐리어 안에는 이제 의류랑 화장품, 뷰티 제품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 얘네들이 다 뷰티 제품입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이걸 분리를 해놨어요. 이 노란색은 립, 핑크색은 메이크업, 주황색은 스킨케어. 이 핑크색 큰 파우치는 헤어. 이렇게 나눠놨고요. 얘는 주얼리 박스입니다. 이렇게 반지, 귀걸이 이렇게 내리면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지. 꼬여버렸는데 이쪽에는 목걸이를 걸어가지고 액세서리 보관함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가방 속에 넣었던 파우치 기억하시나요? 그게 여기랑 세트예요. 여기서 떼가지고 그것만 챙긴 건데 가끔 여행할 때 갑자기 막 이동을 해야 되거나 이동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챙기려고
요 파우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파우치로 되게 괜찮아요. 피카소 꼴레지오니 파우치예요. 본격적인 메이크업 툴. 좀더 거대하고 크고 다양한 그런 메이크업 브러쉬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옆에는 이제 스파츌라, 기이개, 네일 버퍼, 이런 잡다한 것들까지 챙겼습니다. 속눈썹 트위저라든지. 그리고 이 노란색에는 립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립을 진짜 너무 많이 챙기고 싶었는데, 최근에 꽂힌 립들을 다 몽땅 때려 넣었습니다. 16개. 미니 립도 있고, 그리고 챙겨간 립도 있기 때문에 총 20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컬러 립밤 같은 것도 챙기고, 시코르, 토니모리, 3CE, 아워글래스, 향후루 립도 브랜드별로 다양하게 제일 꽂힌 컬러들로 데려왔고요. 요즘에 또 핫한 피 틴트도 그냥 가벼운 느낌을 원할 수 있으니까, 아르마니 립 마이스트로 세팅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챙기고요. 근데 조금 더 벨베티한 느낌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 뮤드 제품도 챙기고, 클리오 쉬폼블러 틴트도 챙겼어요. 립 라이너는 또 따로 챙겼을 거거든요. 네, 이거는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메이크업 할때 쓰는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샘플 하나로 1, 2주일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로 챙기고, 이렇게 휴대 가능한 그런 스펀지도. 아이고, 푸딩팥이 여기 들어가 있네? 아주 그냥 다양하게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 정도면 색조 욕심 진짜 많이 덜어낸 거다. 그리고 요 주황색 파우치에는 휴대용 면도기, 토너, 선크림, 선스 틱, 알바 괄사를 챙겼어요. 아이드립 연고도 또 챙겼고, 아이에코 맨프레, 뭐 이런 스킨케어류, 여드름 패치, 비염이 있기 때문에 코뻥 뚫어뻥 할수 있는 비염 스틱, 화장실 갈때 아주 필요한 토퓸, 뭐 이런 스킨케어류들, 클렌징류들을 좀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요거 하나 챙겼거든요. 요렇게 세울 수 있는 거울이에요. 납작한 거울이 제일 좋아가지고 얘를 챙겼어요. 헤어 파우치에는 봉고데기 40ml, 판고데기 보다나 제품으로 챙겼고요. 원래 판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이슨을 챙기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무선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어서 기내에 반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기내짐이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는 무선은 포기하고 보다나로 챙겼고요. 여기에 샴푸, 린스, 헤어빗, 클립, 핀과 머리끈, 헤어 스틱, 헤어 마스카라, 그냥 온통 다 헤어 관련된 제품들. 이거는 렌즈들입니다. 렌즈는 좀 최대한 일회용 렌즈들로 챙기려고 했고요. 렌시스, 파크리스틴 안에서도 그래픽이 다른 느낌, 다양하게 여러 개를 챙겼어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 후회가 없더라고요. 샤워하고 지금 쓰고 있는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챙기려고 해요. 그래야지 딱한달 쓰고서 버리고 올수 있는 양이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 중인 제품을 또 챙겨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상의, 이제 뭐 블라우스나 이런 티셔츠 같은 류, 여기는 치마류, 좀 짧은 거, 요쪽은 긴 바디들입니다. 흑청, 진청, 연청, 핑크, 슬랙스, 그리고 이거는 혹시 모를 핫팩 하나. 이렇게 쫙 골라가지고 입기 좀 편하게 배치를 해놨고요. 얘는 부츠예요. 이 부츠도 한 5년 넘게 신어가지고 안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지고 밑창도 막 닳고 이래서 버려야 되는 제품인데,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신고 버리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길어가지고 어떻게 싸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비닐봉지에 밑창만 가려지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넣었고요. 이거는 먹을 것들. 사실 천주국에는 먹을 게 훨씬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최대한 먹을거리들,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챙겨가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거 델리스푼 나추당, 저당볶음 고추장, 요거 하나 있으면 뭐 떡볶이든 고추장 삼겹살이든 콩나물 불고기든 뭐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 양심 챙긴 저당 고추장, 허기를 달래줄 단백질 쉐이크, 이터핏, 이렇게 소포장된 거딱 3개만 챙겼어요. 나머지들은 이제 타먹는 것들입니다. 아, 여기 영양제가 좀 분산돼 있었구나. 콤부차, 혹시나 거기에서 제가 쓰러지면은 포션처럼 먹을 링티까지 이렇게 야무지게 다 챙겼어요. 얘네도 약간 부피 큰 애들, 니트랑 기본 티들을 여기 안에다가 담아놨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뉴욕에서 한 5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보스턴으로 넘어가거든요? 뉴욕에서는 뭔가 다 벌려놓고 사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또 추우니까 안 입을 좀 반팔 니트랑 좀 얇은 이너티? 그런 애들을 여기 안에다가 봉인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맨투맨 니트, 이쪽은 원피스류입니다. 이거는 생리대고요. 아주 현명하게 잘싼것 같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짐은 좀 대충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패드 충전되면 아이패드랑 뭐 이런 거 챙기고 외장하드 백업해가지고 넣고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씻고 나머지 제가 어떻게 정리하고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아침이 되었고요. 저는 조금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콜라겐 팩 떼고 한달 동안 집을 비우면은 또 냉장고나 이런 데에도 전기세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안에 있는 물품들을 최대한 다 많이 먹고 빼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잡곡류들도 꽉차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서 먹었고 여기 안에 식재료들 남은 거 거의 없이 최대한 비워놨습니다. 다 먹었어요, 알차게. 호밀빵 남은 거 2쪽. 2쪽이 아니네, 3쪽? 해먹고 갈라고. 시나몬즙. 나름 화장대도 정리 싹 해놓고 코드 같은 것도 다 전원 버튼 눌러놔서 전원 차단을 해놨습니다. 여기 고데기 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멀티탭 전원 다 꺼놨고요. 수건들 말려놓은 건데 아직 조금 덜 말라서 나가기 전에 다 개놓고 이 빨래대까지 접어가지고 안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냄새가 올라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덮어놓고. 뭔가 집을 오래 비우는 거라서 그런지 엄청 깔끔하게 해놓고 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신발장도 싹 정리를 해놨고 화장실도 좀 정리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다 카페트를 깔아놨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워질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이 김에 한번 세탁해가지고 저거 수납침대거든요. 수납침대 아래에다가 그냥 넣어놨어요. 캐리어 닦고 밀어놓은 다음에 한번 바닥 싹 깨끗이 닦고 그러고 할 거예요. 이제 난방이랑 이런 것들도 완전 꺼버려야지. 창문도 싹 잠갔고요. 이거 거의 룸투어 해야 할 정도로 엄청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짠! 자, 이제 짐을 끌고 나가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먹고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먹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총 30병이어가지고 한 달 동안 먹으려고 했는데 몇 개를 좀 며칠을 빼먹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걸 열심히 챙겨 먹어줬습니다. 나머지는 챙기기 귀찮으니까 언니한테 와서 먹으라고 할래요. 이번 미국 여행 한 달 짐. 이제 저는 나가면 돼요. 오늘도 저랑 같이 여행 갈 준비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